어서오세요, 여러분. 그래도 그나마 이 바닷가 쪽은 바람이 불면은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. 다행히. 야, 너 일로 와봐. 이 친구들. 형 지금 5년째 보는데 너 나랑 5년째 지금? 형 맨날 지지면 너 마루한테 잃는다. 간식 줘봤지? 간식 줘봤는데 똑같아. 자, 이제 지질 거예요. 이 정도 오면 지죠. 지죠? 짓지. 정확하죠? 자기 사정거리 안에 벗어나야 지죠. 한 시간 후면은 만조인데 진입, 야, 간신히 딱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네요. 만조입니다, 만조. 이제 좀 있으면 물이 저기까지 빠져요. 지금 여기 딱 벽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딱 시간이에요. 한 30분 정도 늦었으면은 아예 벽에 딱 붙어가지고 갔어야 될 시간입니다. 타이밍 괜찮게 왔네요. 만조를 노리러 왔습니다. 오늘 만조바위가 잠기는 날이 아닐 건데 타이밍 딱 맞춰왔네요. 여기 잠기면 못 지나가거든. 조류가 엄청 셉니다 지금. 야, 물 왜 이렇게 맑어? 야, 뭐야? 아, 물 맑으면 별로 안 좋은데. 가봅시다. 메탈로 시작 한번 해볼게요. 땀이 아주 비 오듯이 옵니다 지금. 물 근데 진짜 맑아요. 말도 안 될 정도로 맑아. 와, 뛰어들고 싶은 물색이야. 가봅시다. 첫 캐스팅. 좋아요. 지금 앞에 조류가 상당합니다. 조류가 저쪽은 살짝 멈춰있는 느낌인데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조류가 세요. 이렇게 물길이거든요. 이렇게 쭉 물길로 가서 저기 가마봉으로 들어가는데 아, 근데 진짜 땀이 비오듯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. 거짓말 아니에요. 지금 목 뒤랑 눈 주변으로 지금 땀이 계속 흘러. 와, 오늘 폭염이 맞긴 맞나보다. 진짜 대박이다. 비 오기 전이라서 더 습하기도 하고 덥고 장마가 오기 전이라 그런가 날씨가. 아, 물이 너무 맑은 거 빼고는 완벽한데 지금. 여기가 포인트를 지금 그냥 사람들이 대부분 광어낚시 하면은 간조간조라고 생각하는데 지형 자체가 이렇게 조금 완만하게 쭉 가는 포인트가 아니고 좀 팍 떨어지는 포인트들은 만조에도 웬만큼 가능합니다. 비거리가 좀 나온다면은. 그래서 꼭 간조에만 광어 낚시를 할 필요는 없고요. 만조에 가능한 곳이 하간포 뭐 저기 뒤편에 직벽 포인트, 그곳은 이렇게 절벽이잖아요. 그러면은 만조나 간조나 어차피 제가 서서 낚시할 수 있는 위치가 고작 한 5m밖에 차이가 안 나요. 이런 곳은 만조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만조 포인트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. 포인트 자체는 지금 간조에 한 15m 앞에서 낚시를 하거든요. 간조에 15m 앞에서 낚시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웜게임을 해도 충분히 광어가 있을 포인트를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브레이크 라인, 물길, 뭐 본류대 지나가는 길, 이쪽까지 지금 캐스팅을 하려면은 웜이 조금 불편합니다. 그래서 메탈로 우선 장타를 쳐서 좀 탐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본 게임으로 이제 웜 게임을 할 거예요. 여기는 수심이 좀 나오고 조류도 좀 있으니까 웜 게임도 하고 메탈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웅도나 무의도, 소무의도 이런 곳은 완전한 셀로우권이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갔을 때 메탈만 썼잖아요. 웜으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액션 한번 주면은 바로 또 바닥을 찍어요. 그러니까 웜이 바닥에서 떠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. 그러면 광어한테 어필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메탈을 좀 많이 사용한 거고요. 그렇게 셀로우권은 약간 메탈 미노우 게임이 유리한 편이고 웜게임보다는, 아니면은 뭐 광어 다운샷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, 이렇게 태안 쪽 수심이 좀 나오고 조류가 좀 있는 곳은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. 만조에 하냐 간조에 하냐 그 차이에요. 오늘 광어가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거기 만조 포인트인가요 간조 포인트인가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. 메탈이 좀 찹습니다. 차가워요. 이 정도 차가운 거면은
어제 제가 보령에서 낚시했을 때는 따뜻했거든요? 확실히 태안이 수온이 더 낮네. 보령권보다. 아, 야, 저기 장타에서 걸리는 게 있어? 물이 너무 맑을 때 조각은 썩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. 길이 안 열리네. 화이팅! 랜딩 천천히 할게요. 아, 걸긴 걸었는데 작아. 아까 이런 녀석이었거든. 좀 살살 랜딩 할게요. 광어인지 우럭인지. 광어인지 우럭인지 아직 모르겠는데. 우럭이 나와. 여기 봐. 지금 냉수대 들어와가지고 우럭이 나오잖아. 네. 아까도 요만한 녀석이었거든요. 아까 우럭이었나봐. 제 후킹 너무 세게 가지고 주둥이 터졌었나봐. 잘 보이려나? 물색이 이렇습니다. 냉수대가 얼마나 세게 들어왔길래. 아니, 동남해보다 물색이 맑아. 화이팅! 아, 얘 또 턴다. 아, 얘들 우럭인 것 같다. 턴다. 야, 냉수대가 시계 들어오긴 했나 보다. 우럭들만 나오네. 야, 요런 애들이 30m를 받아먹네.